보통 자전거 타러 시내로는 안 나가는데 오늘은 시티에 볼 일이 있어서 볼 일도 볼 겸 고프로를 달고 나와봤습니다. 평소에는 시티에서 라이딩을 안 해서 시티 모습을 뭐 찍을 일이 없었는데 오늘은 볼 일도 있고 하니까 달링하버 쪽으로 좀 돌아서 목적지까지 가보려고 합니다. 200m 앞에서 좌회전입니다. 이거는 좌회전입니다. 제가 자전거에 물 달고 다니는 걸 되게 싫어하는데 좌회전입니다. 아직 여기 길이 다 익숙한 게 아니어가지고 시간에 딱 맞춰서 어디 가야 되면 좀 내비게이션을 달고 다니는 편이에요. 살짝 좌회전입니다. 그 다음에 좌회전입니다. 햇빛 때문에 화면이 반사돼서 하나도 안 보이긴 하는데 뭐 어느 정도는 대충은 알고 있어서 그냥 적당히 음성만 듣고 그 다음에 가도 될 것 같아요. 살짝 우회전입니다. 구글 자전거 내비게이션이 좌회전입니다. 꽤 괜찮아. 그 카카오 자전거 내비 쓸 때는 경로 이탈하면은 다시 새로운 경로를 바로 찾아서 이렇게 알려주지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 구글 내비는 일반 우리 자전거 아니 우리 일반 자동차 내비게이션 탈 때처럼 내가 경로를 다르게 가면 수시로 다시 새로 경로를 알려주기 때문에 그게 진짜 좋아. 저 다리를 건너서 갈 겁니다, 여러분. 이 밑으로에서 저 다리를 건너본 적이 없어서 좀 어디로 올라가야 되는지 좀 헷갈리네. 좌회전입니다. 그 다음에 좌회전입니다. 좌회전입니다. 그 다음에 좌회전입니다. 네.
시장 시티까지 나왔는데 일단 볼일 보고 하버 브릿지를 한번 건너볼까요? 이따 봐서. 처럼 그렇게 계속 띄워지는 자전은 없는데 시티에도 곳곳에 이렇게 자고가 꽤 잘 돼 있어요. 그리고 호주는 절대 평지가 아닙니다. 시티에 언덕 많아요. 목적지에 다 왔기 때문에 그냥 볼일 보고 나와서 다시 라이딩 이어서 할게요. 볼일 마치고 나왔고요. 하버브릿지 한번 가보려고 지금 가는 중이에요. 한번만 갈 수 있는 길이나 보고 있네. 하버브릿지가 세계 네 번째로 긴 아치형 다리라고 하네요. 200m 앞에서 좌회전입니다. 좌회전입니다. 그 다음에 좌회전입니다. 여기는 시드니 루나파크인데요. 이 루나파크는 뭐 여기 호주 전역에 가보면은 다 있는 놀이공원이거든요. 근데 저 얼굴이 루나파크마다 다 조금씩 달라요. 뭐 기본적으로는 똑같은데 뭔가 그 만든 퀄리티가 좀 달라. 그래도 시드니 루나파크는 조금 덜 무서운 편인데 저기 어디 루나파크 가면은 되게 저게 귀신의 집처럼 무섭게 생긴 애들이 있거든요. 그 애들은 무서워할 것 같아. 그 삐에로 무서워하는 사람들은 되게 무서워할 수도 있는 그런 얼굴이에요.
진짜 하버브릿지는 여기 루나파크 앞에서 보는 게 제일 이쁜 것 같아. 뭔가 뷰가 제일 좋아. 딱 오페라 하우스랑 앵그란에 다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페리 타고 뭐 로즈베이드 갈 수 있고, 저기 여기서 뭐 갈 수 있는 데가 있겠지 여러분들? 여기 낚시가 가능한가 보네. 낚시하는 사람들. 길을 돌아가야 되는데, 아까 하버브릿지에서부터 계속 다운힐로 왔기 때문에 아마 돌아가는 길은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닐 때. 고맙네, 기다려주고. 그래서 탔다가 올라오려고 그랬으면 엄청 힘들었을 텐데. Welcome to North Sydney. 2차도 기다려주고. 방금 지금 지나간 차도 뒤에서 빵빵거리거나 그러지 않고 이렇게 기다리면서 천천히 올라와 줬어요. 여기 동네 사람들 매너가 되게 좋네. 저기 시티 쪽이나 이제 저 아래쪽은 앞에 자전거 가고 있으면 되게 막 빵빵거리기도 하고 위험운전도 하고 하는데, 여기는 사람들이 매너가 좋네요. 그럼 다시 하버브릿지를 건너서 가야지. 저 긴 잔잔한 어필을 올라가 봐야겠다. 이 다리가 그 이병헌 나오는 영화 싱글라이더에서도 나왔었죠. 이병헌이 이 다리에 올라와서 있는 장면이 있는데, 여기 자전거만 다닐 수 있어요. 이게 아까 보였던 그런 형광색 쫓기 계신 분은 여기 다리 관리하시는 분들이고, 걸어서는 못 지나갑니다. 반대편은 뭐 걸어가는 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지금 하버브릿지를 차 타고 건너는 거 말고 이렇게 와본 거는 처음이거든요. 근데 아까 보니까 자전거만 된다고 써 있었어요. 잠시 설교에서 보는 롯데타워 같네, 정말. 다리 다 건너서 시티 안으로 들어왔어요. 여기 시티에서 돌아가는 길은 어느 정도 잘 알기 때문에 흉측한 핸드폰 거치대는 띄워버렸어요. 아, 핸드폰 거치대 달리는 거 너무 비기죠. 하지만 내비게이션을 안 쓸 순 없으니까 거치대가 있긴 있어야죠.
도시 내에 자전거 도로가 진짜 잘 돼 있다. 제가 시티에 나오면 한 번씩 잘 오는 식당이 있어요. 그 나는 해외에 나와 있으면은 한국 음식이라고 해야 되나, 이것도 짜장면이 그렇게 먹고 싶더라고. 그래서 시티 나오면은 한 번씩 잘 와요. 여기 짜장면도 되게 맛있고 탕수육도 맛있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동네는 그 뭐 한인들이 많이 사는 동네가 아니라서 그런 한국 식당이 없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시티에 나오면은 한 번씩 짜장면이나 한국 음식 먹습니다. 시티를 자주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가깝지만은 굳이 뭘 살 게 있다거나 볼 일이 있어서 나올 때 말고는 잘 안 나와요. 시드니 오신 분들 짜장면 생각나면은 여기 한번 와보세요. 장사부. 그 메뉴는 한국에 있는 중국집 메뉴 다 있고요. 보통 일반적인 동네에 있는 중국집보다는 훨씬 맛있어요. 그리고 밖에 자전거를 세워놨기 때문에 모바일 QR코드 인식해가지고 지금 그걸로 자전거 옆에서 자전거 지키면서 음식 주문을 했습니다. 포장으로 해서 빨리 집에 가서 먹으려고요. 지금 음식 포장을 지금 했으니까 빨리 집에 가서 맛있게 먹어야겠다. 여기 공원 분위기 너무 평화롭지 않아? 그런 분위기 너무 좋은 것 같아.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데가 대부분 공도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시티랑 자전거를 타고 나가보니까 자전거도 진짜 잘 돼 있네요. 호주 여름에 저렇게 옷통 벗고 다니는 사람 되게 흔해요. 신발도 안 신고 맨발로 다니는 사람들도 많고. 집 도착. 크롬백을 사는 중이고 쇼핑할 때도 되게 좋고 음식 포장할 때도 유용하게 잘 쓰고 있어요. 가방 안에 보면 방수 토트백이 하나가 더 들어있어가지고 뭐 장 볼 때 가방 더 필요하면 요거 빼서 쓰면 돼요. 되게 좋아요. 옆에 이렇게 유락도 걸 수 있고 물통도 달 수 있고 깐풍기 수수가 이렇게 따로 들어있네. 짜장이랑 좀 찼다. 봉지 안에 들어있네. 깐풍기가 좀 다르네요. 탕수육처럼 이렇게 나와. 여기 소스 따로 있고 볶음밥은 똑같고 요 소스 밑에 짜장 소스가
같이 있어요. 일단 뭐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라이딩은 여기까지.